선배예수님, 오늘은 3월 13일 평화의 아침 인사드립니다. 묵상할 복음 말씀은 루카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이며 주제는 너무 놀라면 입이 다물어진다 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여드레쯤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셨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번쩍였다. 그리고 두 사람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영광에 쌓여 나타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세상을 떠나실 일을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나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과 함께 서 있는 두 사람을 보았다. 그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떠나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데 구름이 일더니 그들을 덮었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제자들은 그만 겁이 났다. 이어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러한 소리가 울린 뒤에는 예수님만 보였다. 제자들은 침묵을 지켜 자기들이 본 것을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오늘 예수님의 놀라운 변모를 보고 제자들은 눈이 희둥그레지고 겁이 날 정도였습니다. 너무 놀라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지요. 한동안 말을 잇기도 합니다. 놀랄 때 두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분 좋은 충격, 감동이 몰려와 황홀하게까지 한 상황이 있고 두 번째는 보지 않았으면 좋았을 무서운 충격으로 떨리고 겁나는 상황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바라본 예수님의 모습은 첫 번째 충격이었습니다. 평소 모습과는 전혀 다른 너무나 멋지고 우러러 보이는 모습이었으니까요. 이대로 쭉 행복하기만 바랍니다. 황홀경에서 깨어나고 싶지 않은 상태입니다. 파라다이스, 천국이 따로 없는 상태이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경험들을 합니다. 사랑에 빠진 남녀가 그렇고 너무 행복해서 우리 가족 이대로만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희 수녀들은 피정을 할 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다는 그냥 이대로 머물다가 기도하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끔 바다를 보며 두 팔을 벌리고 거닐 때 하늘과 바다가 하나 된 선상을 보며 황홀경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자연의 경이로움 앞에 이러한 기분을 느낀다면 예수님의 빛나는 모습을 마주 배울 때는 얼마나 기쁘고 또한 말도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숨이 멎을 것만 같은 기분이겠지요. 오늘 그러한 날을 우리 희망합시다. 사순 시기에 가치롭게 은총의 시간을 보내다 보면 희망의 날이 반드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다 해도 영광의 빛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겨냅시다.
예수님이 순환받을 것을 예고하셨고 그렇게 겪으시듯 우리도 황홀한 날보다 먹구름 끼고 힘든 날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도 늘 깜깜한 밤이 지속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위로를 삼습니다. 밤이 점점 깊어가면 아침동이 터오를 테니까요. 오늘 꿋꿋하게 생활하시고 내일 또 만나요. 안녕!